심지어 끼가 너무 많으셔서 작사 작곡에도 굉장히 능통하시다고 해서 지금 미스터트롯 멤버들을 위해서 곡을 쓰고 계시다고. 경연을 같이 했던 기간들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곡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옆에서 오래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향을 알잖아요. 그럼 이 사람은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. 저 사람은 저런 느낌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지다 보니 열심히 공부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민호 형 같은 경우는 네. 어떤 성격이에요? 지난주 화가 많아요. 아 그래요? 네. 욱하는 성격. 아, 지금 되게 오나 오나 지금 화난 거 아니에요? 네.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? 정확하게 봤어요. 정확하게 봤어요. 아, 화가 많다. 화가 많아서. 또 이렇게 약간 질투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네. 믹스가 끝났습니다. 네. 제목이 뭐예요? 영탁 씨가 작사 작곡을 하고 작사 작곡. 제목은 공개해도 돼요? 오늘 저희 첫 공개하는 거거든요. 네. 네. 아직 안 나와서. 이 내용 중에 그러니까 메시지를 읽고 싶고 안 읽고 싶고 이런 관련된 원래는 처음이 일십 안 일십이었어요. 원래 괜찮은데? 원래 제목이 일십 안 일십인데 이게 우리가 너무 세지 않을까? 어감이야 어감. 그래서 읽고 싶어로 바꿨는데 오늘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요. 아니 저는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. 파격적이고 네. 선배님들께 좀 제목에 좀 조언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? 아 노래를요? 네네. 그 부분을 내가 코러스 넣어줄게 그만. 내 톡 우에 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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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은 것도 아는데 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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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장도 못할 만큼 바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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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달고 살잖아 이제는 안 읽고 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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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런 게 근데 이런 식으로 곡이 진행된다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대목들이 어울릴 것 같긴 해요. 이게 한 번 나오고 그냥 지나치면 모르겠지만 계속 나오네요. 예, 그래서 이걸 제목을 뭐로 하면 좋을까 오늘 한번 여쭤보려고 뭘 해도 안 읽어. 어때요? 뭘 보내도 안 읽어. 굉장히 그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아까 최대한 가서 아까 이 노래를 소개할 때는 아직 공개가 안 돼서요 했는데 지금 거의 완창하시지 않나? 거의 1절을 다 저의 후렴도 다 지금 외웠어요.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연령대와 상관없이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. 공감할 것 같아요. 타기가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. 네가 왜 거기서 나와도 타기 직접 본인이 작사 작곡한 건데 아 그렇구나.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서 미스터트롯 멤버들한테 타기가 그 곡을 많이 줬거든요. 근데 다들 선뜻 그 노래 내가 하겠다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멤버들 중에는 아 이거 요만큼은 좀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관계 때문에 조금 붙게라고 한 멤버 혹시 있나요? 있을 수 있죠. 혹시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. 뭐, 안 그래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래. 나랑 좀 안 맞죠.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. 궁금하다 궁금해. 찬원이 지금 표정 아니요. 찬원 씨요.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? 아니 저는 이제 두 곡을 받았는데 네, 어떤 곡 네. 어떤 곡이었어요? 한 곡은 트로트 곡이고요. 안뽕으로 가는 곡이고요. 한 곡은 발라드 스타일로 가거든요. 네. 발라드 같은. 근데 둘 중에 한 곡은 너무 좋아요. 거기까지? 거기까지? 한 곡이 좀 안 맞는구나. 한 곡은 좋은데 한 곡이 조금 그렇구나. 그럴 때는 한 곡만 받으면 돼요. 됐어. 곡이 패키지라. 곡이 패키지라. 김태우 씨한테 엔딩 때 아마 곡을 하나 파실 것 같아요. 지금 이런 식으로 파시다가는 김태우 씨한테 이렇게 할 것 같아. 제가요, 발라드 같은 것도 잘 쓰거든요. 제가 옛날에 GOD 신곡 그거 작년인가 신곡 그거 이제 모집한다고 공고 떴을 때 거기 보냈었는데 그래요? 예, 이제 발탁이 안 됐어요. 그 당시 가이드도 직접? 이제 히든싱어 태우 형님 편 우승했던 친구를 불러가지고 가이드까지 해갖고 보냈는데 혹시 그 노래 제목이 일십 안 일십? 곡은 돌고 도는 거다. 그렇다면 기모디랑 조금 더 안 어울렸을 텐데. 만약에 일십 안 일십이면 이거 대박이다. 오늘 구레노버에서 어떤 노래를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